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시간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저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내란 선동 혐의는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제가 그 말을 조금 전에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야, 이게 정말 저들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저는 원래부터 순교가 목표였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지나가서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순교 지나가서 때문에 풍기 빈곤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지나가서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순교 지나가서 때문에 풍기 빈곤을 얻을 것입니다. 이날은 순교를 각오하고 나오는 날입니다. 나를 잡아서 죽여도 좋고, 나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도 좋고, 나는 순결 각오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랑스러운 해병대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악한 공산세력, 하나님과 원수된 이 공산세력을 무찔러 이기려면은 해병정신으로, 국군정신으로 유사시 한복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군인정신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예, 순교가 있어야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입니다. 아멘. 예. 네. 아니, 이건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야 할 땅이에요. 아, 예. 근데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예?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일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털어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어떻게 보일지도 관계없습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너희의 본연 영적 세계 어떨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믿고 의사하고 달려가시면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털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 원수막의 모든 역사는 왕노릇처럼 깨지게 되십니다.